삼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. 주방과 우음제방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주방 저자미상이고요. 1827년, 1887년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덧술 해서 세 가지 방법, 세 가지 방법을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우음제방에 나와 있는 삼칠주고요. 작가는 밑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번역문입니다. 첫물 먹고 두세 대씩 부어 두세 번 우려 먹어도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덧술 1차, 덧술 2차, 덧술 3차. 이렇게 간단하지만 요일별로 맞춰서 7일 후 1차, 7일 후 2차, 7일 후 3차 해서 딱딱 맞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채가 필요합니다.